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3회 대기환경 기사 실기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지금 배기가스 유량이 나왔어요. 이 배기가스 유량으로 배출이 되고 입자의 이동 속도, 그다음에 직진율이 나왔네요. 이때 직진금 면적이 얼마냐 그랬네요. 결정적인 힌트는 이거죠. 전기 직진 장치의 직진율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 직진 장치의 직진율은 어떻게 돼요? 공식이 1 빼기 2의 마이너스 AW 퍼 Q 요게 되죠. 자, 이때 지금 우리가 구하는 직진금 면적이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W가 뭐예요? 입자 이동 속도, 겉벅 이동 속도. 자, 그리고 이 Q가 여기 나와 있는 배기가스 유량이 돼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 단위를 통일을 시켜줘야 되죠. 어떻게?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직진율이 99.9%니까 0.9999. 그죠? 0.999는 1 빼기 2에 마이너스 A는 우리 미지수로 두고요. 그 다음에 입자의 이동 속도 지금 10cm per sec죠. 요거 우리 뭘로 미터 per sec로 단위 바꾸면 0.1이 됩니다. 그래서 0.1. 자, 그 다음에 Q도 지금 보니까 100 큐빅미터 per minute인데 우리 지금 뭘로 바꿔줘야 돼요? 100 큐빅미터 per sec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단위 환산이 필요해요. 자, 단위 환산을 여기다가 바로 해볼까요? 100 큐빅미터 퍼 미니트. 자, 그러면은 1분은 60초죠. 이렇게 바꾸면 분분이 큐빅미터 퍼 세크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거를 지우고 제가 숫자만 넣어볼게요. 그러면 100 나누기 60,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A 값이 얼마가 나와요? A가 115.12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단위는 우리가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맞췄기 때문에 면적 단위도 미터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답을 적을 때는 우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적으면 115.13 미터 제곱.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게요. 자, 2번 문제는 우리 습 배출가스 중 지금 NO 농도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생각할게. 아, GW를 구하겠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NO 농도를 구해서 우리가 B를 구할 거예요. 그죠? PPM으로. 자, 그러면은 이때 보니까 지금, 연료가 지금 C10, H20인데 무게 기준으로 얘가 99.7% 들어있고 나머지 0.3% 퍼센트는 질소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혼합이 된 거죠. 뭐랑 뭐. C10, H20이 99.7%. 그 다음에 질소가 좀 떨어뜨려 놓을게요. 질소가 0.3%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자, 그리고 지금 60%의 과잉 공기를 사용하여 연소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요게 과잉 공기가 60이란 얘기는 공기비가 얼마란 얘기예요? 공기비가? 우리 완전 연소면 공기비가 1이죠. 거기에 과잉 공기가 60이니까 공기비가 1.6이란 얘기죠. 자, 왜 그래요? 자, 공기비는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인데 과잉 공기가 60이니까 이 공기량에는 이론 공기량에 얼마? 60%인 0.6A0가 더 과잉 공기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계산하시면 공기비가 1.6이 됩니다. 자, 요거를 지금 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건 뭐냐? 첫 번째, GW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NO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는 요 B를 PPM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GW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럼 GW 공식 어떻게 돼요? 지금 단위는 큐빅미터, 지금 무게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퍼 킬로그램이 돼요. 자, 그럼 GW는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 GW 구한 공식. 자, 지금 실제니까 N 빼기 0.21, 그 다음에 A0 플러스 모든 생성물이에요. 자, 제가 왜 요거를 안 쓰는지 아세요? MA0 뭐 플러스 5.6H 여기선 이걸 쓸 수가 없죠. 왜냐면 각 성분에 지금 수소에, 황에, 각 성분에 뭐가 안 나와 있어요? 무게비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뭐만 나와 있냐면
CCH20이 99.7%, N2가 0.3%. 그러니까 요 식을 만약에 여러분이 쓰시려고 하면은 이걸 다시 무게비를 여러분이 각자 원소별로 지금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안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 원론적으로 자, 실제 습량이니까 실제면 N 빼기 0.2의 A0. 그다음에 습량이니까 건량 아니고 모든 생성물, 그죠? 그래서 수분을 포함한 모든 생성물을 모두 다 이제 더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구해야 될게 나왔네요. A0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자, A0를 구하려면은 또뭘 구해야 돼요? 5제로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A0는 5제로 나누기 0.21이에요. 자, 그럼 우리 5제로를 구하려고 하면은 뭘 구해야 돼요? 이제 연소 반응식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얘는요, 산소를 더해서 탄소가 10개니까 10개의 CO2, 그 다음에 수소는 20개니까 절반, 10H2O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는 산소 개수 20개, 여기는 10개 합쳐서 30개니까 여기 앞에 개수는 15가 돼야 맞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N2는 어떻게 될까요? 이 NO가 어디서 나와요? 결국에는 연료 중에 있는 N2가 산소랑 만나서 2NO가 돼서. 그래서 이제 NO가 나오겠죠.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5제로를 구해야 돼요. 자, 우리 5제로는 어딜 봐야 돼요? 산소는 여기를 봐야 되죠. 그죠? 자, 얘 분자량이 얼마예요? 계산하시면 140 나와요. 그럼 얘가 140kg일 때 산소는 15 곱하기 32kg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아니죠? 우리 지금 요거 단위, 요거랑 똑같이 가야 돼요.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으로 가야 되니까 산소도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산소 단위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32kg이 아니고 22.4 큐빅미터 이렇게 가야 돼요. 얘는요, 28kg 있을 때 질소가 산소는 얼마? 1 곱하기 네, 22.4 큐빅미터가 산소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이론 산소량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지금 우리 뭐부터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 봅시다. 지금 우리 여기 CCH20 같은 경우는 140kg일 때 산소가 얼마? 15 곱하기 22.4 큐빅미터 필요했어요. 근데 이 누구? CCH20이 연료 중에 얼마 있어요? 99.7% 있으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0.997을 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CCH20을 모할 때, 연소시킬 때 필요한 이론 산소량 값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N2는요? N2는 전체 중에 0.3%니까 0.003 곱하기 28 연료 킬로그램 중에 지금 산소 22.4 큐빅미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전체 필요한 뭐가 돼요? 산소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0.21로 나누면 우리가 A0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했더니 11.40571사 나오네요. 자, 그럼 A0를 구했으니까 우리 뭘 구할 수 있을까요? 네, GW 구할 수 있겠죠. 자, GW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공기비 얼마라 그랬어요? M이 1.6 빼기 0.1에 방금 구했던 A0. 여러분, 요것도 뭐 엔서를 써도 되고 아니면 계산기의 스토어 기능을 이용하셔서 요거 그냥 A에다가 저장해서 그 저장한가 그대로 불러와서 쓰시면 편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소수점 얼마까지 내가 뭐 반올림을 할지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 저장하는 기능이나 엔서 기능 이용해서 여러분 계산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계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생성물이에요. 모든 생성물은 어디로 가나요? 산화물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에요. 자, 얘네들은 우리 이 연료가 140kg일 때 지금 얼마? 전부 다 단위는 큐빅미터로 나와야 되니까. 그죠? 10 더하기 10이죠? 10 더하기 10 곱하기 22.4 큐빅미터. 이렇게 나오고, 얘도 28kg일 때 얘는 2 곱하기 22.4 큐빅미터가 나와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 모든 생성물에 넣게 되면, 자, 어떻게 되나요? 10 더하기 10이니까 20이 되겠죠? 20 곱하기 22.4. 그죠? 그 다음에 또
NO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얼마? 99.7%니까 곱하기 0.997 하고요. 이 연료 값은 140이죠. 그죠? 그래서 140kg일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단위가 뭐기 때문에 큐빅미터 퍼 네, 킬로그램으로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연료 킬로그램 위에는 뭐 부피 큐빅미터 요게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더하기 요번에는 질소는 28kg일 때 지금 얼마 필요해요? NO가 2 곱하기 22.4가 나오는데 요 질소가 얼마 있나요? 0.003이 있습니다. 그죠? 0.03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한 게 모든 생성물. 그죠? H2O 포함을 해서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값이 19.04914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GW는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요거 살짝 지워볼게요. 자, 두 번째 NO입니다. 자, NO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2 곱하기 22.4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NO 값은. 네, 0.003. 그죠? 전체 질소는 지금 0.003이 있으니까 곱하기 28kg의 질소분의 NO 값이 2 곱하기 22.4가 나오죠. 왜 이렇게 적어줬나요? 역시 얘도 단위를 뭘로?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으로 해야 되니까 밑에는 연료, 위에는 뭐? NO 값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뭘 계산할 수 있냐? GW분의 NO, ppm이니까 곱하기 10의 6승이죠? ppm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여기에 10의 6승을 곱해야 ppm 단위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GW 값은 19.049142. 자, 단위의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입니다. 자, 위에 NO도 우리 방금 계산을 했는데, 요 계산한 값을 여기 그냥 바로 넣어볼게요. 0.003 곱하기 2 곱하기 22.4 나누기 28. 얘도 단위 역시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단위를 같게 해줬더니 이제 약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 뭘로 ppm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10의 6승 ppm 요걸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나요? 251.979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셋째 자리에서 반응을 했더니 정답은 251.98 ppm 요렇게 정답이 나오게 돼요.